뭐 내가 뭐 엄청 힘들게 하니?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래서 발성은 깨달음이야. 클하 안녕하세요. 여기 갑자기 뭐가 가려워서 잠깐 긁은 남자 클라인입니다. 자, 오늘은 샤우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, 그 전에 뭔가 파사조, 빠사조에 대해서 파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2옥타브 뭐 솔라 구간을 남자분들이 이제 파사조라고 얘기하고 거기를 이제 넘어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많이 있으시죠.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이미 넘어섰습니다. 그게 뭔 개소리냐고요? 여러분 한숨 쉬어보실래요? 그냥 한숨 쉬어보세요. 공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가 되면은 사실 파사조는 끝난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거기서 성대 접촉을 하면 뒤집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. 봐봐. 가 되면은 반대로 되는 또 돼야 돼요. 같은 걸 하고 있으면 됐겠지. 선생님 전 내려오는 건 되는데 올라가는 건 안 되는데요. 대다수 그래요. 왜냐면 내려오면서 다른 짓거리 하거든. 그리고 그 다른 짓이 뭔지를 모를 뿐이야. 하고 그냥 연결이 돼요. 자, 우리가 성대가 벌어져서 공기가 통과를 했어요. 그랬더니 약간의 소리가 났어요. 그죠? 하면서 소리가 났어요. 어쨌든 성대가 떨렸기 때문에 벌어져 있지만.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죠? 성대를 붙이는 겁니다.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. 이게 땡이에요. 선생님 저는 성대를 붙이려고 그러면은 뒤집어지는데요. 그러면 다른 짓을 한 거야. 너네가 소리를 따라하면서 목에 힘을 줬다든지 뭔가 혀 모양이라든지 뭐 안 좋은 것들을 한 거야. 사실은 야, 봐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. 성대가 벌어져서 음이 이렇게 통과해서 빠사조를 했어. 그지? 고음역대를 빠사조를 했어. 이게 붙어있다고 뒤집어져? 왜? 성대는 어차피 공기에 의해 떨림의 소리가 나는 거잖아. 이거나 뭔 차이야? 같은 상태인데? 선생님은 원래 되셨나요? 안 됐지.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은 게 아니지. 안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은 게 아니야. 안 되는 이유는 이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. 내가 공기를 얼만큼 뱉고 있나, 호흡근은 어떻게 쓰고 있나, 목에 힘은 안 주고 있나,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지. 여기서 스크래치라더라도 뭐 내가 뭐 엄청 힘들게 하니? 그런 게 아니잖아. 그래서 발성은 깨달음이야. 그리고 너네가 실제로 해야 될 일은 레이저 쏘듯이 하고 똥 싸듯이 힘주는 게 아니야. 그런 졸라 추상적인 게 아닌 거야.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야. 우리 학원에 후기 보면 막 애들 뭐 어쩌다 저쩌다 뭐 잘 가르치는 건 이미 사실 정평이 났잖아. 걔네들이 와서 하는 건 뭐냐면은 입을 벌린다. 혀 말리지 마라. 소리 내고 뱉어. 1주차 수업해도 막 애들이 막 와 뽕에 빠져. 그냥 공기로 인해 소리를 낸다를 가르친 건데. 왜냐면 너네들은 본인은 그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하고 있거든? 이건 뮤지컬 배우 애들이 와도 마찬가지야. 소리 들어보잖아? 그럼 내가 얘기해. 너 아 소리도 못 내고 있는데? 선생님 저 성대 접촉도 알고 호흡도 알아요. 무슨 소리야? 너는 아 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그렇게 올리면 당연히 이옥솔라에서 목을 잡지.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, 여러분. 발성이 대단한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애초에 인간은 원래 되고 누구나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아무 짓도 안 하는 걸 너네는 못할 뿐인 거지. 아무 짓을 하고 있으면서 모를 뿐이야. 이건 마치 이렇게 말한 친구가 있어.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근데 얘는 맨날 본인이 힘주고 있어. 그러면서 힘이 들어간 걸 몰라. 그게 너네들의 상태야. 사실 너네는 파사조는 이미 끝났고 다 끝난 상태예요, 대다수. 그래서 별거 할 게 없는 거야. 상식을 벗어나는 게 아니야. 이건 그냥 완전 상식인 거야. 조금만 더 생각해봐. 그럼 이만 뿅.